본인을 아껴야 남들도 아껴줍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을 아끼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단순해요. 그러네요. 그럼요. 본인을 아껴야 남들도 아낄 수 있다. 그럼요, 아, 그럼요. 그렇군요. 뭐 요즘 뭐 그런 거를 깨닫게 된뭐 계기라도 있었나요? 제가 애기한테 대할 때 제가 애기를 아끼면서 대하면 남들도 그렇게 대하는데 제가 애를 조금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함부로 대해요. 아,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아껴줘야 남들이 나 함부로 대하지 그렇죠, 그렇죠. 않는다. 똑같이 이제 내가 아끼는 물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을 내가 조금만 조심해줘 하면 조심하지만 내가 막 이렇게 던지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는 것처럼 그렇군요.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아껴줘야 남들도 본인을 아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남들이 그런. 아끼길 바란다면 본인이 먼저 아껴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아낄 수 있어야지 다른 그렇죠. 사람을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여유도 또 생기는 그럼요. 거고. 그것도 네, 맞아요. 맞는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상 그앞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기내 방송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은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착용한 후 맞아요. 동승자를 씌워줘라. 네 사람을 위한다는 걸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먼저 씌우다가 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결국엔 맞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케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야,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건 아닌데. 먼저 극단적으로. 살으란 아,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케이. 살아야 누굴 살려.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그렇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무조건 먼저 살아. 일단 나 살고 누굴 살려야지 뭐. 맞아. 그렇습니다. 뭐 인간관계를 할때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든 연인이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을 너무 아끼다가 본인을 아끼는 거에 좀 소홀해지면은 그 관계가 기형적으로 맞아요, 무너지는 경우가 맞아요. 종종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좋은 거를 더 건강하게 오래 좋아하기 위해서 꼭 스스로를 아끼는 그런 걸 잃지 않고 이 밸런스를 잘왜 맞추는 게 그런 좋은 것 얘기 같습니다.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간 늘진것 손해잖아요. 같은 느낌의 그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도 사랑해 줄수 있는 맞아요. 어떤 그런 게 맞아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인 자존감이 그렇죠. 늘 어쨌든 이 근저에 잘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런 자기의 자리를 잘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 자기 기타도 많이 아껴주시고 그 악기라는 게 애지중지하면서 모셔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럼요. 잘 계속 치셔야 돼, 연주하시면서. 치셔야 네. 돼. 그래야지 이제 기타도 나를 아껴줄 겁니다. 네. 오늘은 아껴야 하는 기타 하나 가지고 나왔어. 제일 비싼 기타? 애지중지해야 될것 같은 기타. 922CE 모델 가지고 나왔고요. 359만 8천 원. 갑자기 가격이 좀툭 뛰었죠, 여기서. 에이, 이제 콩나물, 아니 콩나물 고구마 네. 주식이 좀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822가 한 싸게 터산 요 정도 갔다면 얘는 거기서 으악 하고 여기도 완전 있어, 여기도 네 난리 났네요. 이거 난리가 약간 났죠 이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를 삐져나가서 막 여기까지 막 여기에 막 이파리 떨어져 있고 여기 떨어져 있고. 위에도 머리통에도 이렇게 네, 굉장히 약간 그 학교에 옛날에 그런 중고등학교에 담쟁이 덩굴 네 이렇게 휘감겨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 포지션 마크가 잘안 잘안 보여요. 보여. 네. 헷갈려요. 포지션이 좀 헷갈립니다. 너무 뭐가 많아서. 이거 로즈우드 결도 훨씬 좀더좀 선명하고 좀 색깔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같은 로즈우드 스펙임에도 훨씬 더 외관상 화려해 보이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59만 8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3.5cm, 무게는 2.53kg, 두께는 109mm, 구프레 뒤뜰레는 79mm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오디터리움 쉐입에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이거는 앵겔만치고는 조금 노란기가 좀 많이 네. 있는 그런 앵겔만이네요. 지난 시간 건 거의 뭐 알파인 같은 느낌으로 되게 맞아, 하얀 완전 느낌이었죠. 하얗죠. 네. 측후판은 솔리드 로즈우드에 센터 스트립이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바인딩도 많고 로즈우드 자체 무늬도 화려해서 지난 시간 8보다 좀더 눈에 더 꽂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둘다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4개는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4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곧또 501 드디어 여기서 이제 스펙업이 되죠. 501에 이 아이보리 자일리톨 태그가 네, 패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그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고도의 501 들어가 줘야 고급 기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드는 게좀 있어요. 약간 가스라이팅 당했죠. 네.
너트는 본넛에 44.5mm 너비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르면 305mm에 굉장히 화려한 인레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5mm, 프렛은 20, 제스카 FW43080 프렛이고요. 프리앰프는 LRBX의 앤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보니인데 에보니 브릿지에도 역시나 화려한 인레이가 들어가 있죠. 사운드 포트가 역시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 암 컨투어에도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진 92CE 모델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화려하죠, 많이. 좋아요, 화려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역시나 기름이 엄청 많진 않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더 기름이 많아졌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마블링을 얘기할 때 뭐 살치살이나 꽃등심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지난 시간이 약간 뭐 안심한 이 정도였다면 이번 시간 한 체끝 정도 체끝 한 그 정도의 마블링이 아닌가. 기름이 없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막 기름이 쭉쭉 떨어지는 그런 사운드는 네. 아니고요. 하지만 굉장히 화려하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인토네이션 되게 좋아요. 그지? 그러네요. 하이프렛에서의 연주가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기서 쳐보니까 고급 기타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좋은데요? 이 핑거가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네, 좋습니다. 핑거의 안정감이 상당합니다. 그 바로. 일단 뭐랄까 음정이 정확하니까. 네, 좋네요. 하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아주 밸런스가 좋네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 만진 거죠? 하이만 좀 올려보면 어떨까요? 하이 좀 살짝 올려볼게요. 네. 아주 안정감 있어요, 사운드가. 오, 좋다. 아이폰 사운드. 되게 안정 앰프 사운드가 아주 좋습니다. 밸런스가 네, 진짜 좋아요. 좋네요. 저음, 중음, 고음 다 좋아요. 네. 오, 사운드 되게 좋은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안정적이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네요. 야, 정말 안정적. 네. 그 마치 스테이크를 정확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딱 잘라놓은 것 같은 네. 느낌의 두툼한, 정말 재단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네요. CNC 가공해 놓은 것 같은 사운드가 나네요. 네, 좋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길들지 않은 라리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앰프가 진짜 안정감이 아주 훌륭한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푹 꽂고 쳤을 때 그 사운드 그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좋습니다. 지금 사실 뭐 요 테스트만 했던 것 중에서는 앰프 사운드는 이게 제일 괜찮지 않나. 사실 제일 좋아야 돼. 제일 좋아야 되고 네. 그렇죠. 가장 좋은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Catching the Light 들으세요. Catching the Light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캐칭 더 라이트.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뭐랄까 정말 잘 잘라놓은 스테이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NC 스테이크라고 드리겠습니다. CNC 스테이크 좀 안 먹고 싶다 근데 문제는 안 맛있을 것 같아. CNC 스테이크. 아 등급은 좋아. 아 등급은 좋아요. 아, 등급은 좋아. 네, 투풀 라인의 CNC 스테이크. 아 그럼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소고기 뭇국 드렸잖아요. 깔끔하면서도 깊은 그렇죠. 맛이 있다고. 근데 이번 시간은 그거보다 재료가 좀 더 많고 뭔가 겹겹이 쌓인 듯한 그 느낌. 하지만 담백해. 밀푀유 나베. 아,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와, 밀푀유 나베도 엄청 좋아요. 밀푀유 나베는 또 제가 이제 흠형네 집에 놀러 가면은 이제 가끔씩 해주는 요리인데 제가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죠 밀푀유 나베. 맛있어. 놀러 가서 또 밀푀유 나베 한번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네. 아, 배고프다. 밀푀유 나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점, 79점. 아쉽게 80점은 실패를 했습니다. 점오야, 점오. 네, 그래도 지금 다행인 거는 이 테스트만 시리즈 중에서는 네, 최고점이죠.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79점을 받은 622C였고요. 그 다음에 78.5 동률을 이룬 게 822와 722가 되고 그 밑에 522가 77점 그리고 오늘 922C가 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테일러를 닮아있는 라인 이스트만의 AC 시리즈 쭉 해봤고요. 정말 이스트만이라는 브랜드는 그 3대 또 어떤 그런 굵직한 브랜드인 그렇죠. 마틴, 깁슨, 테일러 이 기타들을 연상시키면서도 또 동남이만의 그런 매력을 거기다가 잘 섞어낸 아주 독특한 재미있는 그런 라인들을 다양하게 보유한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자, 그 빈칸들은 저희가 또 나오는 네. 대로 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스트만에서 그 명음 씨는 마틴, 깁슨, 테일러 약간 요렇게 3대 라인 중에 어떤 라인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마틴. 마틴 라인. 네. 저는 그 중에는 이제 마스트만 말고 전 깁스트만. 깁스트만. 깁스트만의 그 더블 모델 있잖아요. 네. 그 모델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 사실 마스트만에 제가 그 OM에도 좀 꽂혔지만 그 뒤에 그 깁스트만을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왜 적재가 여기에 꽂혔는가에 대한 약간의 공감 같은 게.
그 드레드놋도 있고. 네. 네, 그러시니까.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게 있으면은 뭐, 좋긴 하겠다. 저는 OM이나 OO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이미 같은데. 이미 마틴도 있고. 네, 지금 두 개를 이미 그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것 중에 이제 두 개가 딱 떠올랐는데 진짜 지금 이미 마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스트만보다는 깁스만 쪽이 그래서 사면은 더블오 모델이 아닐까. OOSS. 어, 어. 그거 좋아요. 어, 좋아요. 하지만 OM도 또 자꾸 눈에 밟혀. 어, 저는 마스트만 쪽으로 갈 거예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트만의 재밌는 라인업들 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또 빈칸 열심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